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하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일반 교회에 있을 때는 자고 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분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나 어디서든지 뭘 하면 계속 거기에다 더 하라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아, 너 그만하고 쉬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왔으니까 자고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겟세마네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듯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식물이 기름이 되려면 완전히 거기서 틀에서 부서지고 짜지고 자기 형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돼야 기름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기름 겟세마네의 기름자를 뜰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그 기름이 짜지려면 그 형태가 다 없어져가고 참그그 열매에 기름이 나오듯이 기도를 하시러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하라 이제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혼자만 근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거기 와서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심하고 괴로웠지 제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기도하시다가 또 이제 가서 또 보니까 그때도 기도를 안 하고 뭐 다른 어디 성경에는 마음에는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서 시어 목사님이 눈꺼풀이 떠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눈꺼풀이 떠지지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잠이 많이 와갖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그 말이 나오셨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기는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 온 힘이라고 할까? 그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딱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게 때가 다 이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야 될 길, 그게 시어 목사님도 뭐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길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이렇게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에다가 또 다른 것이 또 이렇게 덧붙여지는 그런 것이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 이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가 좀 이거를 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나갈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드리러 왔는데, 양이나 소나 비둘기 그런 것을 잡아서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데, 많은 재물, 육축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재단에 드려지고 이렇게 불살라지고 하는데도, 아, 저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드려지는 게 나를 위해서 저 재물들이 드려지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그 정도로 괴로웠다. 예수님도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5천명을 먹이고 할 때는 우리보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 같고, 내 살과 피를 먹으러 할 때는 너무나 좀 냉정한 사람 같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수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올 것을 이제 노력이나 뭘 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길이, 그 길이 왔기 때문에, 필연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사고 쉬라. 그러니까 이 사고 쉬라는 말을 누가 우리에게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 자고 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세상에 살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나 집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까지 가셔서도 우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대로 한것 하나 됐잖아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자리,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갔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게 나는 너무나 감사했고, 목사님이 어떤 자매가 부모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야 되는데, 얼른 모시고 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예 하고 얼른 모셔가겠느냐. 그렇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지고 삽니까? 짐을 안 지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안식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그 짐이 다 놓아졌다. 그 말씀을 제가 너무 깊게 오늘 들었었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대파하노라 하는 그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의 이렇게 숙취를 가렸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잎은 이렇게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다 말라져서 이제 떨어지고 없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죽옷을 또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니까 대신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이렇게 해서 입혀놨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해준 그것도 떨어져 나가고, 가죽옷으로 입혀준 그 가죽옷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예수 안에는 무엇만 남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수 있는 그 생명과 운명만 남아서,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수 있는 이 사람만 남았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경영 형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떨어져 정말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자기에게 남았다,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정경영 형제가. 그렇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에게 이제 입혀진 무화과 옷 같은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 그어져 나갈 것들, 또 짐승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는데 무슨
그 가지고 옷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또 잠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그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들은 모두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네.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부러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지금은 안 믿고 죽을 때 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죽을 때 가서 믿는 것은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숨을 주신 분이 가져가시면 그때는 누가 아이 나는 좀 더 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숨을 또 나중에 가져가실 때는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면 아무도 거기다 누가 아니 나는 조금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 가죽옷으로 자기를 나를 포장하고 살 사람들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 호남선을 타면 거기에 가만히 졸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 종착역에 도착하고 경부선을 타도 그 어디에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도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 율법의 세계가 아닌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선악과 세계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는 이 환경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앞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 두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두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받아 온 형제 자매들 누구든지 다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우리가 불려져 왔거든요. 부름을 받지 않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 에덴 동산 같은 교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 안으로 인도의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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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아멘분 저 치료하고 있니도 아 그래 다 하셨죠 예 현아 누님 성님이 말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말씀 잘 먹었어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오랜만에 대면 집회를 통해 갖고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이제는 잡으시리라 안식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는 잡으시라. 이 제목의 말씀을 하게 된 사연도 김치현 목사님이 제일 처음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받아서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씀 테이프 제목이 이제는 잡으시라. 이런 말씀을 처음 접한 후에 너무 깊이 안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소제목을 보면 겟세마네라는 기름 짜는 털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실 수만 있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고시리라. 이제는 자고시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기에서 일어난 주고받은 대화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부탁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게 당부를 하고 몇 발자국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보니까 잠들어 있는 제자들 보고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돌아와서 보니까 깊이 잠들어서 눈꺼풀을 뜰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 피곤함을 보고 마음은 못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신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자고시어라. 아, 이 세 번의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이 모습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 그리고 일어나고 있던 그 현장이 우리가 앞서가는 주님의 길을 모르고 주님의 속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목적, 내 계획, 내 뜻이 있을 때는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단지 나의 어떠한 마음 있었기 때문에 충성을 해도 내 계획으로 충성을 하고 열심을 해도 내 뜻으로 열심을 하는 거지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참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자고시리라 이 말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 당신 자신이 십자가로 간 길만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짐을 지울 수 없고 제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그 운명만 아멘하고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이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길과 목사님의 뜻을 모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결단코 침을 지우지 않고 결단코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가시는 그 길을 고스란히 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목사님은 형제 자매들에게 자구시라는 안식을 주셨고 그 안식을 우리 제자들이 뒤에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현재적으로 목사님이 최종 마지막 공부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몸을 꼼짝달하지 않고 내려오지 못한 십자가에서 예수의 운명을 이제 목사님께 공유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도 있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운명과 그 십자가와 속마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오직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전신을 던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되었죠. 우리도 이제 점점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뜻과 목사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깊이 먹고 마시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동안에 자고 쉬지 못했던 그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충분히 쉬고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우리에게도 허락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의 마음, 또 제 목사님의 마음, 앞서가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을 자란 만큼 우리 것이 되어가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가고 있고 아마 오고 오던 형제 자매들 우리도 그들에게 이제는 가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34년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3년을 완전히 타고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3년은 존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었고 그야말로 턱 속에 깊이 잠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넉넉히 자고 쉬고 나니까 목사님의 운명을 목사님의 가시는 그 걸음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따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선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논리와 말씀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골수 깊이 박혀있는 선악의 지식이 허물어지기 전에는 이 생명의 노선,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선악의 모든 잔재들이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게 되고 주님 원하는 속 마음, 그 영에 속한 것을 우리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제는 자고 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분의
속마음 그 영 안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우리 또한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교회 생활하시는 더 이상 뭐 피동산 일도 없고 또 고통하고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 운명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며 넉넉히 우리도 자고 쉬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자고 쉬는 동산 안에서 생명은 자라고 자라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합 시구순이 이 자고 쉬는 안식의 동산 안 우리가 함께 건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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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선생님의 그 뜻을 모르고 선생님이 앞두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었고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서 가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생명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없고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서서 당신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오직 혼자 감당하신 걸어가신 길 자고 싶다고 안식을 주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 생명으로 자라고 그래서 앞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이제 마시며 알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주님의 그 생명의 운명을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 생명의 동산이 온 땅으로 확산되고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합 식구순이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자고 쉬는 생명이 자라는 그 동산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산에 귀한 제목들이 되고 주님을 접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날 봐요. 아멘. 예. 아멘. 목요일. 아멘. 월요일. 월요일. 성송은 내일 보고요. 월요일. 예. 아멘. 월요일 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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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